1차적인 통수가 끝났습니다. 지금 물이 잘 빠지고요. 예전에 작업했던 구멍의 사이즈가 굉장히 잡아서 고객님께서 허락하에 배관 입구를 넓혔는데요. 예전에는 구멍이 되게 작은 걸로 이렇게 뚫어왔기 때문에 작았습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, 그러니까 저희가 쓰는 이런 장비가 안 들어가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거보다 작은 걸 썼다는 얘기죠. 구멍도 작은 만큼 적게 뚫렸을 겁니다. 그런데 이 장비들을 들어가려면 구멍이 넓어져야 되고, 넓은 만큼 더 많이 넓게 뚫리게 됩니다.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마무리하는 장비로서 이 체이닝 헤드라는 걸 쓰게 되는데요. 이게 일반적으로 많이 보시지 못하는 장비인데 이걸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. 왜 이걸 쓰냐면요,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보시는 것처럼 이 회전 반경이 가정집에서 많이 쓰는 75파이에서 100파이 정도 내부를 회전하면서 이 쇠사슬이 배관 내부를 깨끗하게 넓혀주면서 청소해 주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처음에 왔었을 때 요만한 구멍만 청소하는 거하고 이걸 전체적으로 청소하는 거하고는 작업의 퀄리티가 다르죠. 막히는 것도 완전 다릅니다. 그래서 이런 장비들을 다 순서에서 지금 1차 작업, 2차 작업, 3차 작업을 하는 건데요. 처음에는 물기를 조금 냈을지 몰라도 지금 처음에는 이런 볼 헤드 커터라는 걸로, 이게 이제 톱니 모양이 있는 사각형이 있어요. 그보다 사실 이게 볼 헤드 커터가 더 유연하면서도 슬러지는 잘 부시거든요. 보면 이거 쓰기 전까지는 날카롭고 그 톱니가 더 잘 될 거라고 많이 생각하는데요, 부하가 걸려요. 그래서 오히려 이게 더 잘 갈립니다. 그리고 나서 지금 50파이 배관 같은 경우에는 그 배관에 맞는 장비를 쓰는데요,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스페이스 헤드, 그러니까 방금보다 더 사실은 얘가 넓어요, 지름이. 그래서 1차적으로 뚫고 난 다음에 2차적으로 더 넓혀주고, 3차로 이 체이닝 헤드, 포체인 헤드 있는데요, 이 보시면 체인이 끝이 이렇게 날카롭게 돼 있죠. 배관에 전혀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도 이물질을 완벽하게 타격해서 떨궈줍니다. 이거 하고 나면요 배관이 굉장히 컨디셔닝이 좋아져요. 정말 오래 쓰시거든요.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.